좀 삶에 지쳐있는 저부터도 그러셨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 좀 활력을 주고 어떤 도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좀 연륜 있는 분들이 이렇게 MC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분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원래 얘기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해요. 빨리 듣고 싶네요. 빨리. 잠깐 갈 수 있을까? 야, 좋다. 잠깐 갈 수 있을까? 노홍철 씨가 MC를 한다고 지금요? 맞아. 미스인데 내가 봤을 때 그게 나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고 난 나의 행복이 중요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한테 살찐 바비킴 닮았다고. 저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완결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잘한다라는 것과 좋아한다라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길 바라요. 너는 영원히 안정되지 않을 거야. 끝없이 불안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살만할 거야. 이렇게.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뭘 할 때 행복한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두드림을 통해서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넓고 깊지 않지만 뭔가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작은 마음이 있어요.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드나드신다고요? 밥 먹듯이 정도는 아니지만 자주 드나듭니다. 아, 이분 큰일 나겠네요, 진짜.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사체가 대략 몇 구 정도 됩니까? 한간에 얘기해 들으면요, 당신이 그 TV에 나오는 날 밤엔 수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잠을 잘 못 이룬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회피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럼 세상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짓말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 몸은? 가장 최근에 맡으셨던 일이 어떤 거였죠?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 맡았습니다. 끔찍한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제 아이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끔찍한 대답들만.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수수께끼의 퍼즐을 맞추는 사람? 퍼즐? 두드림 사상 말이죠. 가장 기가 센 우리 멘트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멘트분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자, 오늘의 멘트입니다. 범죄심리학. 자, 표창원 교수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렵게 오셨어요. 최근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참혹하게 피살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이렇게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분들께서 나도 범죄심리 전문가가 될 거야, 프로파일러가 될 거야, 그래서 흉악한 사건들을 빨리 해결하고 또 예방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저처럼 범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범죄 심리를 분석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는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선에 나왔죠. 일선에 나왔는데 그 지역이 이제 화성이었어요. 경기도 화성 지역이었고 그 당시가 이제 한창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막바지에 달하던 시기였고 완전히 그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경찰은 전부 바보로 만들고 결국은 제가 있는 1년 동안 사건만 더 발생을 하고 해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들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2년이 끝나고 경기도 부천경찰서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사건들은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바로바로 범인도 잡고요. 근데 좀 큰 사건